안녕하세요. 찌릿찌릿 찌릿박입니다.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? 네, 맞습니다. 오늘 나온 곳은 시화방조제고요. 오늘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뿌였네요. 저번에 원투 낚시로 큰 망둥이를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시화방조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낚시 초보자분들은 시화방조제 가급적이면 오시지 않는 게 좋아요. 여기 미끄러져서 대가리 깨지고 손 찢어지고 한 사람들 제가 여러 봤거든요. 네, 저 같은 낚시의 왕이나 가능한 포인트입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예! 네, 저번에 망둥이 잡았을 때는 여기 보이시죠? 요 포인트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. 예, 묶음추는 지금 추 20호 짜리고요. 요거 묶음추 만드는 회사 어디야? 아무튼 요거 좀 만들지 마세요. 요거 요 밑에 바늘 요거 원투 하시는 분들 대부분 밑에 바늘을 자르고 쓰시던데 밑걸림 때문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자르거든요. 근데 이거 달 때마다 구차나 죽겠어요. 차라리 위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주든가. 혼모시라는 거는 이름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혼모시가 뭔지 모르겠어요.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거 하면 뭐 더 잘 문다고 하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첫 번째 캐스팅입니다. 저번에 망둥이 잡을 때도 첫 캐스팅에 올라왔었는데 기대를 하고 던져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제가 터득한 요령이 있는데 밑걸림이 조금 덜하게 걷어 올리는 방법 제가 이따가 올릴 때 보여드릴게요. 뭐 100% 밑걸림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덜하게 하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터득을 했습니다. 낚싯대를 재빠르게 확 세운 다음에 리를 진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돌려서 감으면 밑걸림이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원래 여기 말고 월미도로 가볼까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월미도에서 쭈꾸미가 좀 잡힌다고 하길래 거기를 가볼까 하다가 제가 거기에 월미도에 낚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쪽으로 그냥 방향을 다시 틀었는데 혹시 월미도에서 낚시를 최근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입질이 없는 거 보니까 돌 틈 사이에 빠진 것 같아요. 걷어볼게요. 자, 걷을 때는 보십시오. 잽싸게 낚싯대를 세우고 이를 존내게 빨리 감아주면 밑걸림이 없습니다.
간만에 입질이 왔습니다. 채보도록 할게요. 걸림이 없어야 될 텐데. 아이씨. 엉둥이가 아니네요. 뭐죠? 놀래미인가? 딱 한 뼘 정도 되네요. 20cm 정도. 네, 요거는 작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낚시를 끝내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고요.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네요. 오전보다. 그리고 확실히 겨울이 다가오니까 하루하루 입질하는 게 틀리네요. 아, 그리고 원투 낚시는 시야방 주제에서 밑걸림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밑걸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. 그러면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이상 시야방조제에서 찌릿찌릿 찌르박이었습니다.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